중하위권 고등학생 여름방학에 이렇게 공부하면 나도 상위권. 국어 1. 확실한 목표를 세우자. 마냥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방학 동안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방학은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는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5페이지씩 공부해서 문제집 한 권을 떼겠다. 3일에 한 권씩 70권을 읽겠다. 하루에 EBS 인터넷 강의 중 1강을 확실하게 시청하겠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2. 1학기 때 배운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모든 과목이 그렇듯 국어도 교과서가 기본이다. 1학기에 배웠던 내용이 2학기에 배울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방학 동안 1학기에 배웠던 교과서를 읽으면서 미처 익히지 못했던 부분을 익히고 확실하게 짚어두어야 할 부분을 정리해두어야 한다. 3. 이론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해두자. 국어의 이론 즉 문법이나 문장의 표현 방법 등은 배운 내용이 다음 학기와 다음 학년에도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확실하게 기억해두면 다음에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인 부분을 방학 때 확실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4.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자. 국어에서 독서량은 가장 확실한 무기이다. 평소에 시간에 쫓겨 읽을 수 없었던 책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읽도록 하자.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의 전문을 찾아 읽어보고 다양한 명문장을 골라 읽어보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양문고와 각종 교육단체에서 제시한 권장도서 목록을 살피면 쉽게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다. 책과 함께 방학을 보낸다면 확실하게 향상된 국어 능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5.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국어는 평소의 학습 습관이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많은 학생들이 일기를 쓴다거나 책을 읽고 정리하며 신문을 스크랩하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은 알고는 있으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습 습관은 몇 번만 규칙적으로 실행하면 쉽게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은 이런 좋은 학습 습관 중 하나만이라도 들이도록 노력을 해보자.